사람들이 아주 장관입니다. 남파랑길 72코스 들머리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고흥만 방조제가 있는 해안이고, 저 넘어 보성, 강진 이쪽 가까이 보입니다. 남파랑길 고흥 72코스를 출발합니다. 여기는 고흥만 간척지 여기가 입구고, 71코스 여기 호텔, 새로 생긴 호텔이 보이는 데서 끝냈고, 오늘 72코스는 고흥만 간척지로 약 3km 지나서 대전 해수욕장까지 약 한 15km 걷습니다. 날씨는 맑고 쌀쌀하고 걷기 좋습니다. 고흥만 방조제, 이거 이정표가 여기 보이네요. 72코스 이정표. 고흥만 방조제 풍류해수욕장, 대전해수욕장 지나갑니다. 환경이 미래를 지배한다. 고흥만 공원을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비행기 모양도 있고, 비행기 뭐 옛날 폐기된 비행기 모델도 갖다 놓고, 방조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약 한 3km, 2.9km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화된 길, 방조제 길입니다. 바다 건너 보성 쪽이 가깝게 보입니다. 고흥만 바다 풍경입니다. 바다 건너 보성 땅 산화가 보이고, 드디어 고흥만 방조제 약 3km를 걷고 해안도로가 나옵니다. 이정표는 풍류해수욕장 좌측, 남파랑 길도 풍류해수욕장으로 좌측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목적지는 대전 해수욕장인데 중간에 몇 군데 해수욕장을 있는 것 같아요. 풍류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자그마한 어촌이 있고 풍류 해수욕장. 자그마한 어항입니다. 뭐 횟집도 있고 그런데 문도 안 열었고 여기 뒤쪽으로 해수욕장이 더 멋있게 보이네요. 경치 좋은 곳입니다. 풍류마을 풍류해수욕장을 올라오니까 언덕을 올라오니 다시 마을이 보입니다. 마늘밭이 농사를 하고 있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풍류리 뭐 사당인 것 같고 옆에는 보건진료소가 있고 도로가 나옵니다. 여기 또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양 이공 학강 종수 효행비 효행비가 있고 저쪽에도 효행비 효부 신씨 효행 효부비들이 집들이 잘 단장을 해놨습니다. 현대식으로 옛날 집들이 아닌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도 있고 상촌마을입니다. 상촌회관 상촌마을회관 다시 또 여기 멋있는 효열부의 비가 있습니다. 효열부 단양 우시지며 잘 비석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나무가 멋있습니다. 장자나무 하마을로 내려가는 있고 효자 경주 김공명 제 기념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하마을
이쪽인데 한쪽으로 가나요? 여기 신흥마을입니다. 신흥회관이 있고 저 앞쪽으로 바다 고흥 많이 보이고 마을 언덕을 넘어갑니다. 신흥마을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마을 느티나무 쉼터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마을 골목길 길을 따라 저 고개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고개마루 올라섰습니다. 아, 발탱크. 아, 너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바다. 그림 같은 절경입니다. 그 저 앞에 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제당인 것 같아요. 바다를 뒤로 하고 다시 산 밑에 응천길로 걷습니다. 아, 한 4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조용한 산골 마을입니다. 현재 12km 왔고 한 2.5km 더 걷는 거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고흥 휴양 독서당. 앞에 창고가 건물을 가려버리네. 여기 효열부 유인 정씨 기적비.
저기 또 나오네요. 뭐. 효행비가 좀 특이하네요. 효행비가 여기가 내당 마을입니다. 내당 마을 있고 노인네들 자가용들이 준비합니다. 내당 복지에 갈 마을. 고풍스러운 고택은 아니고 하여튼 옛날 모습 그대로 잘 간직한 집입니다. 마을 우물터인 모양입니다. 72구간 종점까지 2km 남았습니다. 좌측으로 영광마을, 우측으로 예회마을, 예회마을 쪽으로 갑니다. 예회 이발관도 있네. 남파랑길은 이해마을로 들어왔는데 이게 골목길을 꼬부라져 들어가네요. 영광 이해길. 저 앞에 대전 해수욕장 솔밭이 보입니다.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고 날씨는 풀려가지고 지금 따뜻한 기운이 돌고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 오늘 KTX로 새벽 5시 10분 용산역에서 타고 여기 순천역에서 내려가지고 고흥으로 오늘 시외버스 타고 와서 당일 72코스 먼저 했습니다. 저 앞에 이정표가 보입니다. 해수욕장과 주차장, 텐트 야영장 있고 우측으로 돼 있고 남파랑길은 10km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4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 15km 5시간 40분 걸었다고 핸드폰 메시지가 가르쳐주네요. 남파랑길 고흥 여기는 73코스 이정표입니다. 이거는 17.9km로 되어있네. 아 멋있습니다.